가슴형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죠. 가슴형들도 내가 노후엔 뭐 먹고 살까? 당장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도 하지만 가슴형의 가장 큰 걱정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좀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랑 나랑 친했는데 지금 나한테 좀 화난 것 같아. 좀 관계가 나빠진 것 같아. 이런 관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커요. 그래서 가슴형들은 자기의 재산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재산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한 그룹이에요. 제가 여기서 막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항상 챙겨주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막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저딱 보면서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되게 친절하다, 저 사람은. 되게 따뜻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런 이미지, 그렇게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걸 통해서, 아, 난 정말 살맛 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슴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그 2, 3, 4 유형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2, 3, 4 유형은 공통적으로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누군가한테 인정, 관심,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데, 2번, 3번, 4번 유형이 그걸과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어떤 이미지를 내가 얻고 싶은지가 다른 것뿐이지 공통적인 욕구는 같다. 그러니까 머리형도 그랬죠. 5, 6, 7 유형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유형별로 달랐죠. 네. 가슴형도 느끼는 불안과 원하는 게 같지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서 내가 난 가슴형인데 나는 이런 전략을 더 많이 쓰고 살았던 것 같아. 하면 그 성향을 내가 많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오셨던 박은하 선생님은 머리형이라서 오신 거고 저는 가슴형이라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가슴형 설명 드린 거 듣고서 좀 궁금하신 거나 드는 생각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없으세요? 아직까진 이게 가슴형의 특징이에요. 아마 저희 장영 교수님은 오셔서 질문도 안할 거예요. 가슴형들은 그래요.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뭔가를 소통하고 자꾸 대화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잘 교류가 되고 있나? 뭔가 확인하고 인정받고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도 강의할 때 가슴형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의에 가면은 가슴형이 확률적으로 좀 많아요. 왜냐면은 머리형이나 장형은 그냥 어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면 나 귀찮고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슴형들은 또 친구랑 같이 공부할 때, 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공부할 때, 아, 나는 좀더 공부에 동기부여가 잘 되고, 뭐, 그거를 좀 성취하는 데좀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가슴형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형들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회의를 했어. 우리 이제 조직이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 결과는 잘 나왔어요. 근데 내가 중간에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저 아줌마가 상처받은 것 같아. 그러면 가슴형들은 어때요?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마음이 불편해요. 일은 잘 됐지만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 같고 그럼 좀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함이 들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괜히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미지에 대한 걱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그게 생각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가슴형의 주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실 때 너무 막 이론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듣는 내용을 일상에서 내 생활에서 나타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그 자기 관찰에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형에 대한 설명은 그럼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2번부터 저희가 유형을 볼게요. 이 2번 유형은 돕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을 인터넷이나 뭐 책이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구분해 놓은 거뭐 조력자라고 해 놓기도 하고 뭐 봉사자 이렇게 해 놓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2번 유형의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를 막 도와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미지가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많아요. 항상 얼굴이 하얗고 뭐 까만 사람이 유형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밝게 웃는 모습. 머리형이랑은 좀 달라요. 머리형은 딱 보면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좀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준다면 이 가슴형들은 되게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외모가 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이미지여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이미지로 볼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유형들은 돕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불려져요. 이 유형은. 그래서 여기 지금 손으로 새를 감싸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유형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어때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죠. 네? 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유형의 가장 큰 집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람들한테 항상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복지관 같은 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 유형이 굉장히 많고, 학교에서도 새로운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학생이 오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한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이 유형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도움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안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뭔가 안된 마음이 들죠. 근데 여기서 이 유형이냐 아니냐의 가장 차이는 이 유형은 그 사람을 도와준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죄책감을 느껴요.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똑같이 다 이제 아홉 가지 유형이 그 순간 어떤 측은함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지만, 나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번 유형은 실제로 거기서 도와주는 행동을 하거나 못했을 때그 후에 굉장히 큰 죄책감이랑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자책을 많이 느끼는 게 이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번 유형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소풍을 가더라도 이번 유형 항상 사람들 먹을 간식 조금이라도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디 단체로 이제 관광버스 빌려서 가는 날 보면은 뭐큰 거는 안 싸워요, 이번들이. 근데 보면은 항상 이제 간식 몇개 챙겨와가지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고 뭐 회사 가면은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면서 뭐 힘내라고 말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이번의 에너지는 사실 우리 아홉 가지 유형이 다 많이 쓰면 좋은 에너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유형의 장점을 보면, 이번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칭찬을 잘해요. 그러니까 장점을 잘 봐.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딱 보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 상대적으로 단점은 못 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너무 잘 보니까 칭찬해주고 너 잘할 수 있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이번 유형이. 그리고 정이 많고 친절하고 상냥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유형별로 직업군을 봤을 때 이번 유형이 서비스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들이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건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본능적으로 저 사람의 기분이 그냥 나도 모르게 알겠는 거예요. 이번 유형은. 그래서 이번 유형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만 걸뭘 흘리기만 해도 이번 유형은 바로 이제 휴지를 이렇게 냅킨을 꺼내서 준다든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잘 알아차리는 게 이번 유형이에요. 네. 그리고 배려심이 많고 굉장히 관대하고 열정적이에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 없이 이거 된다 안 된다라는 계산 없이 그냥 막 무작정 자기 열정을 다해서 뛰어들 수 있는 게 이번 유형이고 굉장히 사교성이 좋고 적응력이 뛰어나요. 아홉 가지 유형 중에 가장 활발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 기분 잘 맞춰주고 하니까 또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성이 있고 표현력이 좋아요. 이게 글을 쓴걸 보면은 가슴형, 머리형, 장형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주의 글을
글을 써요. 봤을 때. 딱 보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공무원들이 쓴 문서처럼 굉장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쓰는 경향이 있다면 가스명들의 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거기에 감정이 좀 실려 있고 장영의 글은 단순해요. 길게 늘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머리형 가스명 장영이 글을 쓰면 제일 긴 글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가스명은 장황해요. 그 상황을 막다 설명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막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표현력이 좋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특히 2번, 3번, 4번 유형 중에서도 가장 가슴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2번 유형이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고 직관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촉이라고 하죠. 이 가슴형들은 그런 말 해요. 아, 나 느낌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머리형들은 이런 게 사실 안 맞아요. 머리형들은 어떤 객관적인 정보나 어떤 지식에 근거를 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정리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리는 편이죠. 근데 가스명들은 그렇기보다는 직감적으로, 아, 나 이거 느낌적으로, 어쩌면 감은 장영한테 맞는 표현일 수도 있고, 가스명은, 아, 나 느낌이 이거 아닌데? 촉이 이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가스명들이에요. 근데 이제 2번 유형의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이 2번 유형은 1대1의 관계를 많이 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선생님한테 맨날 출근할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막 초콜릿도 갖다 주고 밥 먹을 때 같이 가고 막 화장실도 같이 가고 막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선생님이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을 독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독점하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고 독점하고 싶어서. 네. 네? 근데 2번 유형 이런 이유가 뭘까요? 2번 유형이 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독점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도 정답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가스명들은 다 똑같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가스명들, 그러니까 9가지 유형이 다 이제 뭔가 가슴이 좀텅빈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가끔씩 그런 느낌 들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좀 허하고 텅빈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보면 머리형들은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 이렇게 정보를 막 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가스명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랑 뭔가 감정을 교류하면서 이 안에서 뭔가 그 들어오는 그 감정을 통해서 내 허한 부분을 좀 공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선생님한테 맨날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 근데 이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정말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나는.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러면 2번 유형 어떻게 써요? 다 채워진 거예요, 마음속이. 다 채워진 거고, 그때가 가장 살맛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 찾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람들이 유형 찾을 때 되게 어렵게 찾아요. 막, 유형별로 설명 쫙 늘어져 있는 거 보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건 맞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9가지 중에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가치가 한 가지는 있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살면서 자꾸 누군가한테 오지랖 넓게 도와준 행동을 포기를 못했던 것 같아. 그게 내가 너무 힘든데, 나 사실 그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난 자꾸 그걸 포기 못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 하면 이 유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유형들은 굉장히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이에요.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자기가 좀 챙기지. 왜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다녀? 사실 이번 유형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난 이걸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왜 저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나한테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거지? 사실 이거는 이번 유형한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있고, 또 다음 단점은 아무래도 가스명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고 감정적이고, 항상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유형은. 내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뭔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막 알아차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거, 그거를 항상 알아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의식이 바깥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들이 평소에 사람들한테 좋은, 막 따뜻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질 않아. 한 이쯤 되면 나한테, 아, 너 정말 따뜻하다, 착하다, 너 같은 애가 없어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정이 없어요. 그럼 이때 조금, 분노한다. 분노한다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는 발달 수준이 나오지 않지만 발달 수준이 1부터 9까지 있는데 분노하는 거는 한7 밑에예요. 근데 그 바로 위에가 뭐냐면 굉장히 아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내가 맨날 뭐 물도 챙겨주고 선생님 뭐 추운 거 같아서 내 목도리도 이렇게 목에 둘러주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자꾸 이 선생님이랑만 더 친하게 지내. 나랑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선생님 오늘 머리 너무 예쁜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잘 보이려는 말을 하거나 내 마음에도 사실 없지만 마음에도 없지만 이 선생님이 듣기 좋아할 말들을 하면서 그 마음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유형이 분노할 때는 스트레스 방향으로 갈때 8번의 에너지를 써요. 이제 아직 장형을 배우진 않으셨지만 그 장형의 에너지를 쓰는데 2번이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서 8번의 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8번처럼 되는 게 아니라 2번처럼 8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이 화를 내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번의 전형 대표적인 인물이 뭐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2번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언니 연락하지 마. 뭐 이런 식의 그냥 확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식의 투정을 부리는 경우가 많죠. 네. 혹시 여기까지 듣고 내가 좀 2번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요? 여기 선생님 되게 솔직하시다. 왜냐면 이제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1번부터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손을 안 들어요. 저런 인간이 나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설마 내가 저러겠어? 선생님 되게 굉장히 솔직하신데요? 사실 제가 이게 애니어그램이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그런 도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수님이 강점 위주로 많이 해라고 하지만 좀 아무래도 여기 선생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 안 좋은 거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또 하는데 솔직하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오늘 되게 좋은 나눔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봤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2번이 집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난 남을 사랑해야 된다. 이미지를 넣은 건 그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다 목마른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게 2번 유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형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상 있죠.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마 2번 유형인 것 같고요. 항상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혹 감정이 뭐냐면 아 자꾸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하게 되는 게 유혹 감정이에요. 2번 유형들도 싫어요. 내 마음에 없는 말저 사람한테 하기 싫어요. 저 사람 안 예쁜데 예쁘다. 뭐나 지금 나는 이거 싫은데 나 빚보증 서주기 싫은데 서주는 거 이런 거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자꾸만 내가 이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안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저 사람한테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유형들이 가장 회피하는 건 자신의 욕구. 아까 왜 그렇다고 했죠? 사랑받기 위해서지만 그렇게 하는 게난 이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나도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여기 앞에 있는 물을 먹고 싶은데 이 내가 이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날 이기적으로 보겠지. 그 이미지에 대한 신경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내 마음속의 상처를 돌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려서 그걸 도와주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번 유형들이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나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런 이제 사회생활하는 곳에서 사람들 기분 잘 맞춰주고 이 사람 막저 사람 도와주고 막 다녀요. 그러다 집에 오면 어떨까요? 지쳐요.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좀 신경질을 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어기제는 억압하고 희생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번들은 자기가 아, 나 저거 먹고 싶어. 근데 직접적으로 저걸 먹고 싶단 말을 못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그냥 알아서 챙겨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유형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생님 막 도와주고 챙겨줘요. 그럼 선생님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말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고 내가 필요한 걸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선생님한테 해주는 것처럼 그런 거를 바래요.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교만과 자만심이라는 건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면 나배 원칙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남한테 행하는 거. 이게 사실 인격적인 수준이 낮을수록 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유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번 유형은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되게 힘들어해요. 정말 힘들어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2번은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2번은 교만이랑 자만심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안될때 가장 힘들어하면서 누군가는 나한테 도움이 되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배 원칙이거든요. 그게 밑에 교만과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만큼 누군가한테 헌신적이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동생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언니 나 같은 동생 있어? 언니 정말 나 같은 동생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이번 유형의 그 마음이에요. 항상 제가 뭘할 때마다 그래요. 언니 주변에 돌아봤을 때 정말 언니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언니한테 필요한 걸 도와준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어? 사실 있어요. 근데 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면 화낼까 봐. 그래서 없지. 사실 가슴형들이랑 갈등이 생길 때는 정말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없지. 감정만 풀어주면 돼요. 그 마음을 알아주면 끝이거든요. 가슴형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막그 사실 감정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변하는 거니까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한테 내가 서운했어. 바로 감정적으로 적대감이 생겨요. 그래갖고 저기 가서 욕을 했어. 이 선생님한테 내 욕을 했는데 내가 다음날 이 선생님한테 막 초콜릿을 사다 줘. 그럼 선생님 죄책감 느껴요.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감정이 사르르 녹은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없지. 너 같은 동생이 어딨어. 진짜 고마워.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또 이번 유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그런 말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난 언니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식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형들이랑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는 그 마음을 그냥, 마음을, 네, 알아차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유형은 그래요. 사람들한테 따뜻하고 친절하고 필요하고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나한테. 이런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으면 3번은 기본적으로 가슴형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지만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유능하고 능력 있고 쓸모 있고 뭔가 가치 있고 누군가한테 롤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성취해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고 하고 달성하려고 하고 뭔가 이뤄내려고 하고 하는 게 3번 유형이에요. 여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슴형은 이미지에 신경을 쓴다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뭐 3번 유형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래서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번 유형이 굉장히 많고 성공한 사람 중에 실제로 3번 유형이 많아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성공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어? 너 멋있다. 너 성공했어. 이렇게 봐주면
3번은 거기서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 영자신문을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넣으셨는데 제가 3번 유형이에요. 제가 이거 넣었을 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교수님이 왜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3번은 영자신문을 들고 연출할 수 있다. 이거 들고 있으면 어때요? 유식해 보여. 왠지 영어 잘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잘하는 게 3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서도 적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애든 어른이든 보면은 3번 유형은 어디 떨어뜨려놔도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활력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3번 유형이 많고, 사람들한테 이미지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미지는 유능하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뭐 잘하는 사람, 뭐든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게 3번이고,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3번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2번도 긍정적인데 2번은 어떤 사람의 장점이나 어떤 가능성을 잘 보는 능력이 있다면 3번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 목표를 세운 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력을 가지고 뛰어들어요. 난 이걸 무조건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를 원하고 현실적인 사람들. 예, 그래서 보면은 3번들 보면 항상 바빠요. 다이어리에 내가 해야 될 일정들이 맨날 빼곡히 차 있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더 많은 걸 할까? 시간 낭비되는 걸 싫어해요. 3번들은. 선생님 3번이세요?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네. 이거 뭐 흔한 일이에요. 이거 놀라실 거 없고요. 그냥 뭐저 사람이 지난 시간에 7번이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 3번이라고 하네?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리에서는 7번을 쓰고 뭐 가슴에서는 3번을 쓰겠구나. 그냥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은 저희도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저 사람 저번엔 4번이라 그러더니 막 그런 걸로 뒤에서 욕해요.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냥 이게 사실은 이번 호 같다 저번 호 같다 하는 게 애니어그램 공부엔 최고예요. 그럼 더 많이 알수 있잖아요. 한 번에 찾은 것보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헷갈리시면 마음대로 편하게 헷갈리세요. 네. 이 3번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많아요. 그리고 상황 파악이 빠르고 적응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3번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사교적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9가지 유형 중에 2번, 3번이 사람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활발하고 사교성도 좋고 한데, 그 2번들은 1대1적인 관계나 아니면 사람들을 챙겨주고 사람들한테 맞추는 편이면, 이 3번은 좀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단체에 속해 있거나 어디 모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뭐 사람들이랑 교류를 갖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번들은 어떤 친밀감이 중심이라면 3번들은 어떤 활동, 일, 거래 이런 게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많고 근면해요. 근데 이게 근면하다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뭐 머리형 6번처럼 성실하다는 그 근면함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한 근면함이에요. 3번의 근면함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버리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버리는 사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죽어도 잠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3번들은 잠을 잘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알아봐요. 그래서 이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자만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서 됐었어. 뭐 이런 식. 내 방법이 맞아. 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누가 제안하면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난 이걸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왠지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해. 그리고 좀 계산적이고 생색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2번들은 사실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가 해준 거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근데 3번들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얄밉다 그래요. 자꾸 뭐 이렇게 생색을 내냐.
내가 이거 너 해줬잖아. 막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제 좀 말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경쟁적이라는 거는 이 3번이 경쟁적인 건 내가 이 사람 이겨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경쟁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경쟁심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사람들과 있을 때저 사람의 기분이 본능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3번은 이 안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 있든 그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거기서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 3번들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떨어뜨려 놨을 때 이게 좀 경쟁심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에 죽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튜브를 제가 키가 크잖아요. 튜브를 껴도 여기까지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야, 니 키보다 반도 안 되는데 왜못 들어오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한항공 입사 지원할 때그 승무원들은 수영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목표가 생겼잖아요. 승무원 나 입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갔는데 물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수영을 내가 해야지 거기 입사할 수가 있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제가 기초반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6명 있었거든요. 기초반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몇 번이었겠어요? 6번이었죠. 근데 제가 그날 물에 머리를 넣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걸, 그때도 애니어그램 배울 때니까 그때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평생 난 물에 내가 내 머리를 넣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근데 내가 이렇게 넣은 건 뭘까? 경쟁심. 내가 여기서 육두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경쟁심이 3번 네, 그런 행동에 많은 동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걸 이용해요, 저를. 그러니까 좀 뭔가 내가 좀 나태해지고 뭔가 좀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냥 가면은 거기서 제가 또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좀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 기회주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해.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 3번들은 그거를 바로바로 잘 갈아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자기가 이뤄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잘해요. 그래서 과시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좀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번 유형, 머리형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 달, 내가 올해 500만 원을 모을 거야 하면은 뭐, 그거를, 머령들은 어떻게 모을까요? 뭐, 500을 12로 나눠서? 뭐, 이렇게 모으려나? 적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해요. 500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넣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500을 모으는데, 이렇게 모으면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네? 자꾸 막 뭔가를 빠르게, 그러니까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세 칸씩 한 번에 올라가려고 막, 성급하게 구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성과중심적이에요. 이 3번들은 어떤 내가 과정을 겪어도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가 안 나오면은 과정도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벌이는 경향이 있고. 혹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내가 좀 3번 유형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유형이 되게 골고루 계시네요. 되게 솔직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3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보통은 진짜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 무안하게 저 3번이라고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막 그러는데 여기 몇분 계시네요. 좀 이따 좀 저희가 사례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집착하는 건 성공이랑 성취예요. 그래서 뭐 3번은 제가 3번이니까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디 나가서 이게 상 받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미인대회를 두 번이나 나가고 올해는 머슬매니아 대회 나가고 지난주에는 그 라스베가스 대회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4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3번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은 제 놀이터예요. 3번 유형에. 항상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막 자랑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항상 그래요. 이번에 라스베가스 갈 때도 거기서는
동양인을 워낙 동양인이 무대에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아 여기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미국 여행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가자 하고 갔는데 딱 그날 시합 날이 되니까 상을 못 받으면은 죽어도 나는 그 상을 못 받은 생각을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제 집착인 거예요. 아홉 가지 중에 내가 저 사람 이번 유형 내가 저 사람을 안 돌보고 지나가는 게난 너무 힘든 거.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상을 못 받고 가는 게 너무 나한테 힘든 거죠. 그게 3번 유형의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두질 않아요.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 아 이거 아, 좀안될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요. 3번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해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2번도 남을 막 도와주고 챙기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도와야지 살만 나는 것처럼 3번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목표 한 발을 이뤄야지만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취했을 때 가장 활기와 생동감을 얻고 그러니까 사람들 봤을 때 일중독.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고 힘들어 보이고 쉴 시간도 없고 그런 3번 유형들이 많죠.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효율성을 저희 대학원 선생님이 이 PPT를 만들면서 효율성의 시계 그림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3번들은 뭔가를 남들보다 빨리 이뤄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한다. 근데 이건 되게 단편적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왜냐면, 물론 3번의 특징이 맞아요. 3번들은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요. 저는 여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홍길동처럼 다니는데 그 사이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 쓰고 싶어 하는 아홉 가지 유형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중에 여기서 내 시간 그냥 뭐 지나가는 대로 막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가수명, 3번의 효율성은 뭐냐면 사실 가수명들은 매 순간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요. 근데 이 감정을 다 챙기고 느끼고 돌보면 어떻겠어요? 내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리더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막 마음이 급해서 끌고 가니까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 보이고 몸도 아파 보여. 근데 그거를 내가 신경 쓰고 가면은 늦어지죠. 속도가 늦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차단하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 차단하고. 그래서 3번의 효율성은 뭐냐면 어떤 목표가 생겨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마음속에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감정 상자를 하나 딱 만들어서 거기다 감정을 다 넣고 그게 끝날 때까지는 아무 감정도 안 느끼고 나를 기계처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머슬매니아 준비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살을 10kg 빼고 막 몸을 만드니까 힘들지 않아? 막 그랬죠. 근데 그때는 힘든지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 생각을 내가 상자에 넣는 거겠죠. 그 생각을 하면 어때요? 내가 다음날 운동 갈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딱 넣어놓고 그거를 막 달려가는 거죠. 제가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1등을 하고 거기 가서도 4등을 하고 동양인 중에서는 최고 등수를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되게 기쁠 줄 알았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을 줄 알았고 막 친구들 만나서 막 재밌게 막 케이크도 불고 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 어제 밤 새벽까지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그 감정 상자가 열린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이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열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상이고 뭐고 그게 내한테 성취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3번들의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제가 극복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거 사례인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6살이래요. 이제 야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나? 근데 걔가 이제 축구부에서 활동을 한대요. 근데 3번이에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축구부를 엄마한테 말도 없이 그만두고 왔대요. 3번인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인정을 아마 못 받았겠죠. 자기가 아마 거기서 실력이 제일 뛰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누군가 날 인정해주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3번들은 자기가 어떤 능력 없어 보이는 거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을 못 받는 게 제가 그 트로피를 집에 갖고 오고 싶어서였을까요?
내가 여기 온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막 기사까지 떴는데, 여기서 내가 트로피를 못 받아가. 그러면은 쟤는 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조차 돌보는 거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게 3번이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3번들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랑 수단을 써서라도 그걸 이뤄낸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닫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안 닫고 포기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번은. 실패자의 이미지를 얻을까봐.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 애니어그램 배우면서. 나 못하겠어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부럽다. 어떻게 저 말할 수가 있지? 생각해보면 한 번도 그 말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실패자로 보여질까봐. 이미지 되게 신경 쓴다고 했잖아요. 나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실패자의 이미지로 보여질까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냐면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했었어요. 그때 제가 복지관에서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250명? 이렇게 초대해서 무슨 영화 상영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 영화가 20분 전에, 상영 20분 전에 노트북이 파란 화면 뜨면서 딱 이제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다른 노트북으로 설치해서 하려면 행사 시간이 20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 관장님이 120이었는데 120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120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여기 온 사람들이 나를 되게 능력 없는 사회복지사로 보겠다. 행사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노트북 점검도 잘 못한 거고 준비를 잘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평소에 술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야 맥주 한잔 하고 갈래 하는데 그것도 못 먹고 집에 가야겠더라고요.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한달 동안 하혈을 했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런 사례를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여자 강사님인데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그만큼 제가 3번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게 그만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걸 배우셔서 어디에다가 쓰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실패로 많이 힘들어하는 3번을 만났을 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정말 나는 할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투자해서 그걸 도전했는데 실패했어.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괜찮아. 다음에도 기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뭔가. 그러려면은 좀 진지하게 좀 리얼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방어기제는 동일시와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너 친절한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그 인정이랑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3번도 주변에서 뭔가 내가 상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야지 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가진형들은 인정이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3번 유형들은 되게 큰 집이나 좋은 차를 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아,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사람들이 돈 많은 거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형들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막 쌓아놓고 좀 소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수명 특히 이 3번은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잘하셔. 지금 너무 잘하셔.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돼. 저 사람 돈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을 오게 된 것도 사실 대학원 오기 전에도 강사 자격증은 있었고 강사 활동을 할수 있었지만 대학원을 내가 왜 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대학원 가야지 사람들이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해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뭐 아홉 가지 유형이 다양한 동기로 대학원을 진학하겠지만 저의 동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3번에 속임수와 기만이에요. 아까 2번 유형은 근원적인 문제가 나는 너네들을 정말 나만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죠. 이 3번들은 뭐냐면 뭐 3번들 중에 사기꾼이 많다 그래요. 뭐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실제로 3번들 중에 사기꾼이 많겠죠. 근데 3번의 속임수와 기만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번에 머슬매니아 대회 나가서 1등 해야 돼. 근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몸이. 내몸 힘든 그 감정이랑 생각 모든 걸다 속이고 가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할수 있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난 괜찮아. 라는 게 나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난 항상 잘하는 모습,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면은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러니까 사실 가수명들은 애니어그램 배우다 보면은 두 개의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는 나랑 진짜 나만 알고 있는 나. 그게 어느 순간에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번들이 특히 그런 직종에서 좀 많이 강하다 그래요. 인센티브 있는 데 있죠. 뭔가를 내가 남들보다 더 얻을 수 있는 데에서 그 경쟁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은 정말 쓰러질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3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상징 동물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아까 3번 유형이라고 하셨던 분들 좀손좀 높이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정말 솔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유형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한두 분 정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3번이라고 생각을 했다. 편하게 사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4유형을 가볼게요. 이게 유형마다 상징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PPT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게그 유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제 이 4번 유형은 항상 설명을 해요. 이 4번 유형 지금 보라색이죠? 어때요, 느낌이? 오묘해요? 신비하고? 네. 이 가시명의 특징일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느낌이? 이런 표현이 많아요. 나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가시명들이. 오묘하고 신비하고 또 어때요? 꿈꾸는 것 같아요. 네. 우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4번 유형은 고유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데에서는 뭐 개인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독특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대학원 선생님들이 우린 독특한 게 아니고 그냥 나만의 정체성을 추구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요. 여기 유리창에 지금 이렇게 막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 4번 유형의 마음은 유리 멘탈? 유리 멘탈이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여리고 섬세하고 뭔가 톡 건들 잘못 건들면 확 무너질 것 같은 그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 4번 유형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자아 이미지거든요. 나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특별한 나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한 나만의 세계. 이게 4번 유형에 가장 주목할 부분이에요. 특별한 나만의 세계. 남들과는 구분되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4번 유형 강의가 되게 어려워요. 애니어그램 강사들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4번 유형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항상 4번 유형 강의 끝나고 혹시 4번 유형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고 손 드시냐면 강의 내용이 저랑은 다른데 제가 4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희 교수님도 애니어그램 거의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저한테 3원유형 강의를 주고 마음 편해지셨대요. 사실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른 유형도 다 어렵죠. 어렵고 조심스러운 게 마찬가지지만 워낙 또 이렇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특별한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3원 유형 강사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랬어요. 내가 3원 유형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남들과 달라. 근데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한두 명 정도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쭙잖게 날 이해할 거면 다가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4번의 특징은, 장점은 자기 성찰이 뛰어나요. 9가지 유형 중에 자기 스스로를 제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4번 유형이에요. 근데 같은 가수명이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하고 어떤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만 2번, 3번이 이렇게 묶여질 수가 있고 4번 또가 따로 있다면 그러니까 2번, 3번은 사회생활 할 때도 사람들한테 빈말이나 어떤 듣기 좋은 말을 잘해요. 오늘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파마라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오늘 파마 너무 예쁘네요. 파마 새로 하셨어요? 이런 거할수 있지만 4번들은 그런 거를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내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닌데 그런 아부떠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걸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해야 될때 오잖아요. 많죠. 그럼 4번들이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 이렇게까지 사회생활 해야 돼? 이게 4번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만큼 자기 감정을 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어긋난 말을 하는 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2번, 3번은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다는 항상 외부에 좀더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게좀더 쉬운데 4번은 완전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말과 다른 말을 할때 너무나 힘든 거죠. 만약에 인간이 10가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10가지 감정을 다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4번 유형이에요. 항상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살아있다고 느낀대요. 감정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파도처럼 감정이 움직이는 걸 느낄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커요. 근데 2번이나 3번은 사람들을 공감할 때, 야, 맞아, 맞아.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동조하는 느낌의 반응이 있다면 4번은 그냥 어떤 겉으로 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 사람을 공감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티내지 않아. 근데 나그 사람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공감이 되는 거. 좀 내성적이에요, 봤을 때. 2번, 3번이 사람들이랑 좀 왁자지껄 시끄럽게 막 어울리는 스타일이라면 4번은 딱 봤을 때좀 내성적인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안 그런 4번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더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고 세련된 게 4번의 특징이에요.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감정적으로 솔직해요. 4번들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쇼핑을 같은 것도 갑자기 질러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또 되게 잘하는데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자기가 꽂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꽂히면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근데 안 꽂히면은 누구도 하게 할 수가 없어요. 4번 유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직관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뭐 무당 뭐 이런 아 그런 사람들이 다 4번이라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민하다. 예술적으로도 그런 게 4번 중에 많더라. 그리고 4번들이 예지몽을 잘 꾼다 그래요. 네.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표현력이 뛰어나다. 독창적이고 표현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4번 유형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를 뭐 배우거나 어렸을 때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손재주가 좋거나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그냥 타고날 때부터. 그런 4번 유형들이 굉장히 많고
그 심미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에니어그램은 원래 그 가톨릭 쪽에 신부님이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 신부님은 사본유형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궁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게 사본유형이래요. 굉장히 안목이 좋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근데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사본의 가장 큰 단점은 질투심과 시기심이에요. 이게 질투랑 시기심이 남한테 주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힘들어 여기서는 무조건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단점이라고도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가지를 가져야 된다면 10가지 다 가진 사람은 사실 세상에 없잖아요. 분명히 한 가지는 없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 가지고도 그걸 되게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본들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는데 그한 가지를 보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키가 작아. 근데 저 사람은 키가 크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나를 보면서 또 수치심을 느껴요. 괴로워.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게그 사본 유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유형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2% 부족해, 뭔가가. 뭔가 결핍되어 있어. 나는 뭔가 버려졌어. 선생님 사본유형이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다면은 뭐 제가 사실 저도 사본이 아니라서 이런 게 행복하지 않다, 뭐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쉬운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좀 감정이 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경우가 있죠. 지난 시간에 머리형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형도 이게 오유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고 자기의 생각으로 빠져들어 나만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생각을 뭔가 꼬리를 물고 내려가다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나요? 그쵸? 이 4번 유형은 자기 내부에 들어가서 자기 감정을 타고 돌면서 그 감정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감정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감정도 생각과 비슷하게 조금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에 더 많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두운 감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좀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무슨 일 있어? 좀 우울해 보여. 근데 그 우울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항상 자기한테 부족한 걸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들은 이러는 거죠. 주변 사람들 보면은 나만 부족한 것 같은 거야. 저 사람은 되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뭐 어떤 일도 척척 잘해내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난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항상 의기소침해 있고 난 남들과 역시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냥 내 안에서 내 세계를 만들어서 지내는 게 편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게좀 특징이고 싫증을 잘 내고 변덕스러워요. 약간 4번들이. 그리고 좀 감정적이고 민감한 거. 아무래도 이제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거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4번들은 자기는 항상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부족하고 못한 점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4번 유형 선생님 보면은 정말 강의를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3번들은 안 시켜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 능력에 비해서. 근데 4번 선생님은 나 못하는데 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요 하고 자기를 이렇게 좀 자기를 그 현실 세계에 이렇게 내놓는 거를 많이 두려워하고 방어를 해요. 그리고 감정 변화가 심하고 죄의식이 강하다는 거는 뭐 다른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게 그 생각이 깊어지면 죄의식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자기가 못하니까 항상 자기는 사람들과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런 4번, 5번, 9번 유형은 세상에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나만의 공간, 나만의 세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어울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니까 나왔는데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랑 너무 달라.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항상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요, 저는 죄의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림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뭐 그림인데 이 4번들은 항상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에 집착을 해요.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4번 유형이에요. 실제로 그러세요? 4번의 가장 큰 핵심은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 나가 항상 중심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있고, 항상 자기가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도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2번, 3번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2번, 3번은 오히려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를 잘못 봐요. 근데 이 4번은 조금 다르게 그걸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고, 이 4번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진심, 진실, 뭐 가치가 있어야 돼, 무슨 의미,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살아있는 걸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기 감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을 타고 놀면서 뭔가 머릿속에 어떤 환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 그려질 수가 있죠. 그거랑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네? 어머. 아니, 그렇게 놀라실 일 아닙니다. 우리가 사유형 에너지는 우리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이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유형은 남들이 주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정으로 나를 동일시한다고 했죠. 3번은 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인정으로 나를 동일시해요. 난 그런 사람이다. 4번은 조금은 다르게. 그러니까 4번도 외부의 인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부에서 내가 어떤 내 감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정체성, 그 모습이랑 나를 동일시를 해요. 그래서 4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뭐 옥황상제의 딸이었다. 아, 진짜, 이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를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이걸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네, 내가 옥황상제의 딸이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런 비루한 현실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다. 그래서 난 사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럼 그 옥황상제 딸이었다는 건 어디서 나왔냐, 그 근거는. 내면에서. 내면의 그 자신이 어떤 감정 안에 그 나만의 세계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거랑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부정적 정서에 머문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4번들은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못 놓는 기억 하나가 꼭 하나씩은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슬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첫사랑한테 되게 마음 아프게 뭐 실연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든지, 이런 되게 부정적인 사건 하나를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우울해 보이고,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제 그거 오랫동안 지난 일이니까 이제 그만 잊고 해. 4번들은 그거를 못 내려놔요. 왜냐면 내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로 계속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 가지씩 꼭 갖고 있어요. 사본 유형들은. 네. 그래서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가슴형들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장형은 현재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슴형들은 뭔가 옛날에 지난 일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4번들이 아까 유혹 감정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자꾸만 내가 빠져드는 게 우울인 거예요. 실제로 사회형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우울하고 싶지 않겠죠. 세상에 누가 행복하고 싶지 우울하고 싶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나랑 저 사람이랑 비교가 돼서 나한테 없는 것만 보이고 저 사람들은 다 잘난 것 같은데 나만 못난 것 같고 난 여기서 뭔가 사람들한테 가슴형이니까 나도 이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뭔가 스며들어서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나는 뭔가 내 세계가 있어서 난 다르기만 한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번유형을 계속 우울한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사번유형 선생님이 만든 PPT는 전체 이 흑백이에요. 제가 좀 바꾼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걸로 강의를 하다가 내가 눈물이 날것 같아서 바꾼 건데 실제로 많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정서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사번이 부정적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면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남들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서 내 감정 안에 갇혀서 좀 현실이랑은 동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좀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결핍되어 있는 거에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있죠. 그래서 4번들이 제일 회피하는 건 평범한 거. 그랬잖아요. 고유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똑같은 게 싫은 거예요. 예전에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 그거 거의 막 모든 사람들이 많이 봤던 그런 드라마잖아요. 제 친구 사회형인데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보는 거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나도 남들과 똑같아질까 봐. 이건 뭐제 친구 사례인데 저희가 그 대학교 친구들끼리 목걸이를 하나씩 맞추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니셜 목걸이. 그래서 자기 이니셜을 이렇게 해서 각자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우리가 한달한 시에 그걸 똑같이 메고 만나자. 만났죠. 이게 웬일이에요. 근데 사위형 제 친구가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변형을 시켰는데 이니셜 끝에 하트를 하나 붙여온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너 사위형이니까 네 마음을 알겠다 그랬더니 미안해, 너네랑 똑같기 싫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형은 약간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표현하시기에는 이렇게 뒤돌아 있는데 손 내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이랑은 완전히 막 이렇게 같이 가고 싶진 않지만 항상 너네가 나를 잊진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약간 숨바꼭질하는 마음. 그래서 머리형들은 되게 4번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왜냐면 감정은 사실 매 순간 변하는 거잖아요.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평범함을 회피하는 거는 내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면 내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죠. 나는 남들과 다르고 독특한 나만의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그 정체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범한 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들이 특히 여자들이 결혼하면 제일 힘들대요. 아, 그래요? 선생님 4번 유형이세요? 아, 여동생이. 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고개 막 끄덕여 주시고. 네? 네. 그 주변에 꼭한 분씩은 있을 겁니다. 네, 4번 유형. 이 4번 유형이 그 결혼하면은 맨날 똑같잖아요, 일상이.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하고 뭐 청소하고 뭐 아기 생기면 더 하잖아요. 뭐밥 주는 시간.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니까 되게 많이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드라마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방어기제는 인위적 승화인데 이게 사실 4번 유형들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강렬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4번 유형도 가슴형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거, 내 정체성을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걸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번이랑 3번이 따뜻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4번 유형도 너 정말 되게 독특하다. 너 이렇구나. 뭐 저렇구나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나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4번은 나는 남들과 다르고 그리고 남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너무나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면 나 지금 되게 이런 감정을 막 엄청나게 느꼈어. 근데 이거를 딱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치부해 버리면 4번은 그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4번들이 방어기제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인위적 승화예요. 그거를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음악을 만들거나 이 활동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옷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승화시켜서 뭔가를 만들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대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예술가형이라고 나온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 4번이 다 예술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어떤 감정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형이라고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뭐 독특한 말투나 억양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 되게 독특하고, 뭐 몸짓이나 이런 것도 좀 남들과는 좀 다른 좀 우아하게 보이려는 동작이나 좀 고상한 취미, 뭐 드라마틱한 자기 연출. 그 앙드레 김이 항상 흰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그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만의 고유함, 뭐 순결함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 흰색 옷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3번 유형들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드러내요. 그래서 보면은 3번 유형들을 보면은 예전에 저 같이 직장에서 일했을 때 일했던 남자 직원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진짜 독특하죠. 그렇게 독특해요, 4번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누가 날 따라 할것 같다고. 그게 또 근데 이상하게 유행이 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다 직원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만의 그걸 드러낸 거래요. 뭐 여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다 키티로 도배해 놓는다던가, 뭐 키티 키보드 커버 씌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뭐좀 심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노란색 선글라스 쓰고 일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 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게 어떤 예술적으로 승화된 경우도 있고, 뭐 말투나 억양, 보여지는 걸로 승화된 경우도 있고, 네. 딱 봤을 때 그냥 독특한 거죠. 근데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선망에서 오는 시기심.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결핍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남을 보면서 선망해요. 나도 저걸 좀 갖고 싶다 하면서 그 사람을 시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시기하면서 시기하는 나한테 또 수치심을 느껴.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쵸. 네. 사실은 4번 유형은 마음속으로는 이렇대요. 나는 정말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난 너네와는 다른, 난 너네랑 정말 급이 다른, 급이 다른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난 너네랑 정말 급이 다른 이런 사람이다라는 우월감이 있고, 동시에 열등감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는 열등감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다 보니까, 뭐좀 남들이 보기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 보이고, 잘 모르겠고,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건강할 때 4번 유형은 흑마처럼 정말 도도한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4번 유형이 누군가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줍잖게 이해할 거면 내 안에 다가오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4번 유형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2번이나 3번처럼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살얼음판을 쳐요. 선생님이 정말 격하게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데 이따 사례를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살얼음판을 치고 여기까지 넘어온다면 그래? 그럼 너는
나를 이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또 단순히 선이라고 표현을 될지 모르겠어요. 사관유형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살얼음판을 쳐요. 왜냐면 나한테 쉽게 못 다가오게. 그래서 그쵸. 나르시즘이 가장 강한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긍정적일 때는 이런 모습들이 흑마처럼, 이 흑마가 저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깃털이 되게 고급스럽고 반짝이고 윤기 나고 되게 도도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4번 유형이 부정적일 때는 산비둘기처럼 모습을 보인대요. 원래 평소에는 되게 막 혼자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막 흑마처럼 이렇게 살다가, 네, 이게 굉장히 도도하고 멋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비둘기가 울때 구구구구 하고 운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 4번 유형이 좀 불건강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구구구구 우는 것처럼 자기 상황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연출해서 사람들한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요. 네. 애처로워 보이게.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걸 제가 설명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4번들은 좀 상태가 불건강할 때 나는 남들한테 내가 감정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당연히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 감정을 다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갔을 때그 산비둘기가 구구구구 우는 것처럼 자기 상황을 막 그냥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실제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사례로는 예전에 저희 애니어그램 협회에서 3일 동안 숙박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뭐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거의 막 몇백 명 듣는 그런 협회 교육 같은 경우는 몇백 명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거죠. 아, 지금 일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또 이런 일정을 나는 감수하고 왔고, 나는 이걸 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또 일정이 바뀌니까 다들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기분 안 좋지면 어떡해요.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4번 유형 선생님이, 잠시만요 하더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쓸어당기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30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육을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순간 어떤 감정이고 뭔지를 다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그랬죠. 아, 저게 산비둘기구나. 사례를 이제, 이게 애니어그램 배우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냥 되게 흥미롭다는 관점이 생겨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하다가 아니라, 아, 저게 저 모습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번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상황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연출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돌보게끔,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내 위주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